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외에 plenty of, 그리고 a great deal of 이러한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문법으로 정의했지만 실제 어휘라고 봐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어휘적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먼저 the number of, 이건 어떻게 되죠? 뭐의 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요. 명사는 당연히 복수고요. 그 다음에 1도 수고, 1000도 수고, 1억도 수고 하기 때문에 뭐의 수라는 개념에선 동사가 단수 처리됩니다. The number of students in my class is 30. 우리 반의 학생 수는 30명이다. 할 때 the number of students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수, 학생들의 수 이런 식으로 꾸밈을 받는 형식인데요. 학생들이라는 것의 수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더가 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 수는 단수죠. 30명이다. 그런데 a number of는 뭐죠? 일단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많다가 얼마나 많다는 의미인가요? 2부터 무한대까지가 원래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a number of는 일종의 약간 수거적 개념이 되는데요. 그냥 several, 여럿이라는 의미죠. 혹은 some, 역시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a number of 복수 명사가 오죠. 그리고 동사도 복수로 받습니다. A number of students are late for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각을 했다 이거죠. 이럴 때 a number of students 그리고 동사는 are 이렇게 썼죠. 그러면 a number of가 several이다. 엄청 많다는 어떻게 표현하죠? A great number of 혹은 a large number of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A lot of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A large number of people don't know what to do.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좀 나중에 혼동되겠죠. The number of와 a number of 그리고 a large number of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lenty of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그냥 많은 이렇게 해서 a lot of라든가 이런 것과 딱 equal 표시해서 외웠는데요. 실질적 영어 의미는 충분함 이상으로 많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습니다. 이 plenty of는 긍정문, 부정문 모두에서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쓰면 되겠죠. 따라서 격식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쓰는 거죠. I took plenty of warm clothes. 나는 따뜻한 옷을 엄청 많이 챙겼다. 충분함 이상으로 챙겼다. 내가 예를 들어 10일 동안 밖에 머무는데 30벌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충분함 이상으로 챙겼다 이렇게 되고요. Close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 더 부탁드리고요. Drink plenty of water. 물 많이 마셔라. Plenty of니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마셔라. 요즘 개인적으로 저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눌러 앉게 되는데요. 좌우간 물을 많이 마셔라 할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신다 할 때 plenty of water를 drink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a great deal of는 deal이란 표현 다음에 of 뭐 할 때 보통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거든요. great이 붙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a great deal of 하면 엄청 많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I got a great deal of comfort 혹은 money. 나 엄청난 편안함을 가졌다. 즉 누렸다는 내용이죠. 돈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great deal of comfort, 편안함, money. 저희 편안함도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She took a great deal of interest in me. 그 여자는 나에게 엄청난 그러한 관심을 두었다. 그 여성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 보이고요.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a great deal of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 a great deal of people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경우도 가끔씩 봅니다. 하지만 원칙은 셀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the number of, a number of로 출발했어요.
plenty of, a great deal of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한 번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혼동될 수 있으니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더 반복해 주시면 혼동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One, another, the other.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이고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절대 꼭 이런 원칙을 지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원칙에 입각해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